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적으로입니다. 센서 스트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알래스카는 베링해로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알래스카와 러시아가 이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보시죠. 우선 위치부터 볼게요. 여기를 이제 막그냥 땅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선 과학적인 측면에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베링해가 막혀버리면 북극해가 더 차가워져요. 베링해열이 좁아도 미시시피의 50배에서 100배 분량의 따뜻한 해류를 운반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차단되어서 북극해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의 넓이가 북반구에서 상당히 넓어지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북극해류의 진출은 꿈도 못 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링해열이 막히다 보니 북극해의 염분을 공급하는 두 개의 통로 중 하나가 막히다 보니까 북극해의 염분도 줄어들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밀도차 때문에 북대서양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1만 2천년 전 북대서양 난류가 사라졌을 때 유럽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유럽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때문에 생기는 역사적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리스 문명이 발전을 못할 수도 있고요, 바이킹과 같은 약탈 민족이 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더욱더 기술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오히려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인력이 부족 하고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부족이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더 극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럽 문명이 못 클 정도는 아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래스카와 러시아가 이어져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안 팔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데도 러시아는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당시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알래스카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득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매각 당시에도 극동은 유럽 러시아보다 희박한 인구를 가졌던 만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기도 했고요, 이 세계 간에서는 북극해 쪽의 기온이 더 떨어지는데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드 게임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치열하게 오늘날의 식민전처럼 세계 이곳저곳에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역사대로 미국의 알래스카를 파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대륙과 신대륙이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해가 더 추워졌고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육로 운송보다는 수로 운송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연해지 쪽으로 돌아서 알래스카까지 가면서 무역을 시도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너무 손해가 커요.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정도로 문명을 발달시킬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현대로 와서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캐나다군은 상대적으로 육군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있어서 육군을 키우는 것보다 해군군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 캐나다 군도 육군을 키워야 할 겁니다. 당장 러시아군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육군을 키워야 할 거고요, 신대륙과 구대륙이 이어져 있다 보니 냉전 시대 때 이곳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소련이 당장 쳐들어가려고 간보고 있고 미국도 소련에 견제를 놓으려고 미사일 놓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사건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미국이 알래스카 쪽에 병력만 배치해줘도 러시아는 양면 전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충분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알래스카 지역이 냉전, 식민전 시기에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참 한국에 대한 설명을 안 했네요. 저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저쪽까지 진출한 경험도 없기도 하고요, 한국에는 너무 먼 지역이라서 아마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나마 있다고 하더라도 베링해협이 막혀버려서 생기는 기후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기온차가 지금보다도 극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겨울에 영하 20도, 여름에 40도 이런 식으로. 왜냐면 겨울과 늦여름에 관여하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강해지지만 반대로 오호츠크 기단이 약해져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